왜냐면 수만 늘어서는 안 돼요. 왜냐면 결국 빠가 되고 끝날 거예요. 또 다른 빠 집단이 등장할 거예요. 홍빠 해가지고 홍준표 빠랑 싸워요. 누가 진정한 홍빠인가. 저를 홍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성이 홍인 줄 아는 분들 많아요. 홍 대표님, 홍여회 다 홍으로 일관하시더라고요. 홍빠가 느시겠죠. 근데 빠를 하시더라도 우리는 양심선 지키는 빠가 되면 되고요. 근데 선을 넘어가는 빠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회의 모든 곳곳에 문제 일으키는 건요. 종교건 어느 분야건 선을 넘어간 빠들이 이 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거기서 상식 있는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뺏어와야 이 세상이 변하는데 거기에 일조해야죠, 뭐 저희는. 그러니까도 막 이렇게 세력만 커지는 거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마음이 내가 힘을 쥐었다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갑질하려고 할 거고. 그럼 갑질 안할 정도의 그런 공부가 있어야 힘을 얻어도 갑질을 안 하는데 그런 공부 안 하잖아요. 여지없어요. 예전에 그런 다큐 같은 거 보셨나요? 일반인들 뭐 하다가 완장 채워주면 눈빛 변합니다. 진짜 저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다는 그런 거 경험하시게 되죠. 직장에서도 경험하고 우리 하잖아요. 누군가 좀더 힘을 갖게 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서 보셔야 돼요. 제가 변하나. 제가 뭐, 대선에도 나가봤지만, 대선 됐다고 변하면 그 쓰레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게 수행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제가 변하나 안 변하나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늘 대화 나누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시고, 그러니까 응원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서도 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재밌게 놀수 있는 분위기가 계속 돼야 저희는 잘 가고 있는 거고, 사람 바뀌었더라 하면 뭐 되더니 뭐 바뀌었더라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수행이죠. 그거 안 하려고 수행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무슨 수행단체가 정치야? 이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게 지금 정치인들이 잘못되는 이유가 수행이 없어서예요. 수행이 없어서. 왜냐면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없잖아요. 누가 그런 인성 공부, 양심 공부를 언제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기에 의존하듯이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알아서, 인성 부분은 알아서 해 하고 가니까 이런 조국 사태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의 인성을 공부시켰겠어요? 주변에서 잘한다, 잘한다 하는 환경에 크면 그냥 그게 잘하는 건줄 알고. 예전에 안철수 씨도 양심 막 주장하면서 나왔잖아요. 제가 되게 반가웠어요. 막 응원했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지만. 그게 결국 그거예요. 왜냐면 이분은 양심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자기 그룹에서 봤을 때 자기가 제일 양심적이었던 거죠. 조국 씨도 그럴 수 있어요. 내 친구들 중에 내가 제일 양심적인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한게 아니고 그 문화 속에 있다 보면 나 정도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도 나는 사채는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혼자 자기대로 기준으로 생각해버리면요.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러면 보편적인 양심이 화를 내거든요. 그럼 그때 빨리 들으면 그만이에요. 저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 이해해요. 아니, 금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로 살면 다른 시각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인정해야죠, 우리가. 다만, 보편적 양심을 넘어갔을 때, 국민들이 뭐라고 했을 때, 아, 하고 빨리 반응해 주는 거.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의 저는 결정체라고 봅니다. 소통해 주고, 그게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남들이 아니라니까 한번 고민해 볼까? 이게 육바라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한 개인만 탓하기 뭐한게 우리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죠. 그럼 이거를 종교가 잘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지금 종교는 문제나 안 일으키면 다행이지. 종교가 앞장서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학당 강의에서 하는 이런 내용들이 어느 종교건 가서 나와야 돼요. 그 종교단체 이런 얘기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영성은 닦는 거다. 안 닦으면 어떻게 된다. 한 생을 잘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정도 정보가, 고급 정보가 종교에서 나와줘야 원래 그게 예전 성인들이 종교를 세운 이유죠. 근데 그것도 2000년, 3000년 오면서 그런 고급 정보도 다 사라져버렸고. 지금 보세요. 종교단체 성직자들이 자기 스승 거로 가르치질 않아요. 간단하게. 스님, 뭐 수녀님, 뭐 신부님, 목사님, 원불교 교우님 다뭐 하는지 아세요? 서양 심리학 뭐 이런 거 배우고 있습니다. 심리치료, 애니어그램 배우러 다니고. 왜냐? 뭐 사람들은 와서 자꾸 물어보니까 대답은 해야겠는데. 그럼 이게 이것부터가 저는 되게 심각한 일이었어요. 왜냐? 아니 자기 스승님이 성인이 남겨놓은 경전이 있는데 거기서 안 배워요. 요즘 유행하는 걸 배워서 성직자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끝난 거예요. 이거는 끝난 거예요. 성인이 전해주신 그 방법이 전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심각하다고 봐요. 실제로 그래요, 지금. 천주교 신부님이 욕먹고 있는 걸 봤어요, 제가. DC 갤러리에서. 요즘 천주교 신부들 영성 꽝이다. 맨 애니어그램하고 홍의각당 강의 듣고 있다. 그래서 오, 반가우면서도 뭐지? 홍의각당 강의 듣는 건잘 선택하신 거고, 애니어그램도 유용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반가운데 자기 종교에서 영감을 못 받고 있다는 거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저희는 홍의각당은 그래도 잘 만나신 건게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도와드리잖아요. 사이비 만났으면 큰일 나죠. 그런 상태에서 사이비 만나면요, 그냥 낚이는 겁니다. 내가 최고다 하면서 또 끌고 가버리거든요. 이게 영성이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당에서는 여러분들 영성이 각성되고 삶 속에서 정말 자명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게 도와드리는 길을 제시하는 거지. 여러분 꼬셔서 막 사이비 하나, 사이비 교주가 요즘 제일 그래도 돈도 잘 벌고 각광받는 직업 같지만 제가 멀리 하는 이유가 그렇게 가면 끝이죠. 그래서 영성에서는 끝이죠. 저는 우리나라가 영성 강국이 돼서 세계에 이바지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당에 오신 이상은 어느 종교 성직자보다 더 현명해지고 더 영성이 높아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저는 실패한 거고, 그게 되면 저는 성공한 거고요. 선생님, 봉호 선생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그런 의식 계벽의 그런 정신 문명의 도래를 위해 생을 걸고 노력하지만 그 효과는 내가 못 봐도 좋다. 나중에라도 누군가가 보고, 나중에라도 이 일이 성공하면 나도 같이 성공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보살은 일해야 됩니다. 내가 꼭 성공을 보고 내가 뭘 하겠다. 욕심은 그렇죠. 저도 그래요. 욕심은 그런데 양심이 51% 이상 제 안에서 외칩니다. 이게 다잘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일만 되면 되는 거다. 너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할수 있는 것만 다 해라. 이렇게 외치는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양심의 소리라고 하는데 제가 교회 다닌 사람이 있으면 아버지가 얘기하셨다고 했겠죠. 아버지가 그때 탁 아들아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런 하늘의 소리가 우리 양심의 소리예요. 그 사람 양심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양심이 하느님이고. 그래서 전 양심이 신앙이고 양심이 수행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그게 이제 올바른 보살도다. 양심이 뭐냐? 육바라밀이거든요. 육바라밀의 마음. 우리 안에 공적영지라고 부르는 이 참나가 있습니다. 공적, 텅 비어 있는데 텅 비고 고요한데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자리. 이 알아차리는 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도 인식하시죠? 그 자리. 그 자리가 알아차려 줘가지고 생각, 감정, 오감의 다른 말로 하면 육근이죠, 육근. 안이, 비설신, 의.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생각하고, 울고, 웃는 그 자리가
작동하는데 이게 공저경지로 인해 작동하기 때문에 내가 알아차린 이 범위가 내 우주입니다. 내 우주. 이렇게 살아가세요. 이걸 알고 살아가시느냐, 모르고 살아가냐 차이죠. 모르고 살면 중생, 알고 살면 보살.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이런, 그런데 이 공저경지에서 육바라밀이 발출해가지고, 이 육근을 육바라밀로 경영한다. 육바라밀의 마음이라는 건 사실 이게 보리심이니까 양심이죠. 양심으로 육군을 경영한다. 이것밖에 인류가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죄송한데, 인류가 할수 있는 게, 지금 이 순간 제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여러분 공부는 어디서 하시느냐? 육군에서 하는 게, 육군 자리.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지금 생각하고, 울고, 웃는 그 자리 말고,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보고 있죠. 지금 듣고 있죠. 지금 생각하고 있죠. 지금 울고 웃고 있죠. 거기서 공부하세요. 그게 육바라밀에 맞냐, 안 맞냐. 자명하냐, 다른 말로 자명하냐. 이게 멀어지면 찜찜해집니다. 다 아세요. 계속 관리하세요. 이걸 관리하시다가 좋은 업을 많이 쌓아서 가시는 게 최고의 한 생을 최고로 잘 살아가는 법입니다. 에고야, 뭐또 온갖 해안과 온갖 뭔 얘기를 하겠지만, 묵묵히 그렇게 하세요. 양심이 좋아라 하는 거를 꾸준히 해주세요. 두고두고 그게 남는 거고, 에고는 한 생을 보고 계산을 하니까 뭐 별의 별소리를 다 합니다. 에고 입장에서는 이번 생이 실패했느니, 뭐 이렇게 죽을 순 없다느니. 제가 군대 갔을 때 좌우명이, 그때 군대 딱 제가 인간 해가지고 사무실 가서 좌우명 얘기하길래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이대로 죽을 순 없답니다. 그때 하도 되는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뭔가는 하고 가자 막 이런 마음이 강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 각오로 이대로 죽을 순 없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뭘 열심히 할 거냐? 이걸 열심히 육근을 돛 닦으러 산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산에 가봤자 육근이에요. 여기 있어도 육근이고 내 육근을 어떻게 경영할 거냐? 여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7번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보살입니다. 일지고 이지고 나발이고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면 보살이에요. 덕후 모임이죠. 보살도는요 결국 누가 닦느냐? 누가 모여서 닦느냐? 일지 보살, 이지 보살, 그 아래 보살도 있고 다 보살이에요. 크게 보면 그 보리심 덕후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보리심 발현될 때마다 신나서 와, 내 안에 알아차린 자 있는 것 같아. 뇌 안에서 기특한 막 양심이 나와. 베풀으라는 마음이 나와. 올라와서 했어. 이런 보리심 덕후들이 모여서 돛닦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취미생활 덕후 모임이건 그 동아리가 가보면 분명히 고수 있고 하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지부터 십지 레벨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다만, 그 올바른 덕후들의 동아리라면 그 레벨 따지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즐거워서 모이는 거죠. 진짜 이게 재밌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걸 즐겨주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다 양심 지킴이고 보살이세요. 그 안에서 레벨 따지는 건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그쵸? 아니 그 덕후 동아리에서 여러분 실력 모자란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못 오게 하겠어요? 제처럼만 좋아하면 진짜 바랄 게 없겠다 하게 진짜 좋아하는데 솜씨는 영 엉성하더라도 좋아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진짜 진짜 원하고 그게 발심이죠. 그것도 일종의 발심이죠. 발심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제대로 발심하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왜 공부를 더 하나요? 더잘 즐기려고 하죠. 덕후들이 왜 모여서 막 서로 실력 연마하나요? 더잘 즐기려고요. 보리심에 대해서 서로 모여서 막 정보 교환합니다. 이 보리심을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고 한대 충격적인데 하면서 또막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왜 할까요? 더 잘하려고요. 보리심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더푹 빠지고 싶어서 모여서 연구하다가 실력이 느는 거지. 딱 가니까 뭐각 잡고 일지 뭐이 일지 아래 무릎 꿇고 앉아 있고 뭐 이러면 덕후 모임이 됩니까? 즐기는 게 뭐예요? 서열을 즐기고 있는 거죠. 서열 덕후 모임이에요.
갑질 덕후 모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몸에서 무량한 몸을 나타내 보여서 이 얘기는 뭐 하도 많이 했죠, 제가. 일체 세계를 모두 다 두루 채워도 초발신 보살은 한 찰나에 시방 3세, 공간적으로는 상하 팔방인 시방,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모든 국토를 무량한 분신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세계와 이미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그 따로 마음을 안 내도 이미 연결돼 있습니다. 화엄 도리로 볼 때는 그 마음이 청정하여 분별심이 없으니, 다만 이런 얘기를 왜 일지보살에서 한 몸에서 무량한 몸을 일체 세계를 모두 이렇게 채운다 이런 말을 왜 하는 건가요? 일지보살은 자기의 공적영지의 작용이 온 우주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내 집안, 내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온 우주가 나예요. 나랑 둘이 아닌 거예요. 그 온 우주에 있는 또 다른 무수한 내 우주에 나타난 무수한 다른 사람들의 우주도 나랑 똑같은 사정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거 알고 서로 하나로 연결돼 있다. 왜? 참나 자리가 둘이 아니니까. 자, 다른 우주가 또 있어요. 이 참나랑 내 참나랑 둘이겠어요? 또 다른 우주가 또 있어요. 다른 사람. A라는 사람의 우주, B라는 사람의 우주도 이러겠죠. 참나 자리가 하나고 또 이 사람이 보는 이 생각감정 오감의 세계와 내 생각감정 오감의 세계는 또 서로를 비추고 있잖아요. 중중무진법계라고 하죠. 서로서로 계속 비춰주면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하나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아니까 내 우주가 사실은 온 우주가 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우주들도 다 하나로 꿰져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생각감정 오감이 내 우주의 전부인 줄도 알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사정이니까 이 더 큰 참나의 작용으로 인해 온 우주가 관리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내 우주에서 관리되듯이 온 우주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 사이버 컴퓨터 게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컴퓨터 안에 각자 자기 모니터만 보고 그 모니터로 그 게임을 다 파악하면서 즐기고 계시지만 중앙 서버에서 전체를 굴리고 있잖아요. 그 중앙 서버가 하느님입니다. 근데 내 우주도 결국 내가 보는 모니터도 거기서 굴리는 거예요. 다 한 자리에서 굴리는데 한 자리에서 굴리면서 모든 게임하는 모든 플레이어들의 모니터에 다 그 사람이 보는 각도에서 우주를 구현해줘요. 그 세계를 구현해줘요. 그럼 이게 하나로 어디 세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각자 모니터에 나타난 그 세계가 전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주도요. 내 마음에 나타난 거, 여러분 마음에 나타난 거, 그거를 다 합치면 그게 전부예요. 따로 뭘 찾지 마세요. 왜?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 밖에 다른 세계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 감정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우주가 중앙 서버에서 모든 사람들의 모니터에 그 사람이 보는 각도에 맞춰서 우주를 보여주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묘한 얘기죠. 그러니까 내 우주밖에 없으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우주를 우린 이해하게 돼요. 내가 경험하는 우주의 전부는 내 생각, 감정, 오감뿐입니다. 여러분도 제 생각, 감정, 오감에 포착이 돼야 제 우주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인연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도 객관 우주는 있는 거예요. 중앙 서버에서 모든 우주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 속사정을 알아내버리시는 게 일체 유심조를 깊이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사는 거랑 모르고 사는 건 천지차이. 이걸 알면요, 과학자들이 느끼는 그런 진리 체득의 희열보다 더 엄청난 희열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막 도인들이 이런 거를 막 표현할 수도 없고 막 오도성 읊고 막 하는 거예요. 꼭 체험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떻게든 제가 도와드리려고 거친 비유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니터나 잘 보세요. 다른 사람 모니터 보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른 사람 모니터도 여러분 모니터를 통해 보게 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이 보는 건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어요. 나는 관심수를 써서 다른 사람 마음도 읽어내요. 그래도 네 마음으로 읽은 거예요. 그렇죠? 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모니터밖에 못 봐요. 이걸 또 수용하셔야 돼요. 저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참나 상태로 깨어서 딱 내가 인지하는 세계가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다는 걸 알아차리시면요.
답이 빨리 나옵니다. 근데 에고 상태에서는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에고 상태는 객관적 우주가 있고 내가 거기 기생해서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우주를 만들어서 보고 있다고요? 완전히 이거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죠. 완벽히 천동설, 지동설 바뀌듯이 바꿔서 봐야 돼요. 이거 하시는 게 공부에 들어가는 1단계입니다. 이걸 해야 견성이라도 돼요. 그래서 견성하고 여기까지 깨치시면 법공까지는 알아요. 마음법이 이 법 포함해서 다른 우주, 모든 일체 마음법이 내 참나 작용이구나. 내 참나라는 것도 사실은 뭐 에고의 표현이지 우주적 참나의 작용이죠. 우주적 참나가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고 계신 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똑같이 법공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일체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성령 제대로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에고의 관점에서 막 성령을 이해하고 있는 거지, 성령의 관점에서 우주를 봤다면 이게 보여야 돼요. 에고 관점이 아니라 참나 관점에서 우주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에고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 에고가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를 얻게 돼요. 아, 법공 아니야? 하고 참나가 이 생각, 감정, 오감을 놔두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다가 에고가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깨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찰나에 온 우주에 내가 나타난다는 거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모든 우주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고 있습니다. 인식하건 못하건. 지금 지구 반대쪽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있다. 나는 모르죠, 그 친구를. 하지만 제 우주에는 이미 그 친구도 들어와 있습니다. 드러났냐 안 드러났냐죠. 그렇죠? 이미 영향을 주고받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나라는 존재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친구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지금 이 현상계에다 내가 정립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알고 모르건. 내가 알고 모르건 지금 이 밖에 누군가가 지나가고 있는 그 시간에 그 공간에 여기 있는 저지 제가 알고 모르건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의 존재는. 여러분 딱 하나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주는 관계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가만히 계셔도 여러분의 존재는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지나간 사람이 바뀌고 있거든. A라는 사람 옆에 있던 여러분에서 B라는 사람 옆에 있던 여러분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알고 모르건. 우주에서는 우주 이 중앙 서버에는 그렇게 잡힙니다. 여러분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온 우주에 몸을 낮추고 있어요. 이거를 일지보살은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써놓은 거지. 이때 막 분신술을 쓰라고 써놓은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청정하여 분별심이 없으니 한 생각에 불가사의한 힘이 이와 같도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원래 그런데 이 말을 왜 써놨냐. 자, 이 이치를 아니까, 이 이치를 아니까 초발심보살은 온 우주에 자신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육바라밀을 해버리면 내 우주에서 다른 우주에 어떤 존재가 나타날까요? 육바라밀하는 사람이 다른 우주에 나타나버린다고요. 이렇게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제가 육바라밀의 마음을 혼자 제 마음 안에서 육군이 탐진치에 끌려가려고 했는데 육바라밀로 다스렸어요. 이 사건이 지금 자기도 모르지만 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 누군가 옆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살 옆을 지나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우주에는 보살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온 우주에 등장하게 됩니다. 보살이. 원래 등장하지만 보살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일지보살은 이제 자기가 자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홀몸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이치를 법공까지 깨달은 뒤에 구공이죠. 내 안에 육바람이 있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 온 우주를 나랑 둘러보지 않아요. 시방 3세 모든 일체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육바라밀의 진리로 그 중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산에 혼자 육바라밀 하고 있어도 사실은 미미하겠지만 이미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지보살은 자기 마음을 경영한다. 이 화엄돌이가 이상한 얘기를 꺼내는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마음 관리 잘 하시는 게 그렇게 우주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라 이겁니다. 이제 홀몸이 아닙니다. 온 우주가 내 집안입니다. 다 나랑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탐진치에 무너지면 모든 사람들이 우주에 지구 반대편에 탐진치에 무너진 놈이랑 같이 사는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보살이 하나 승리하면 그 보살이 승리한 그 우주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할 수 있는 원리도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홀로 탐진치를 다 극복하고 육바라밀로 말렙의 보살이 되셔서 살다 가시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아도요. 그거는 쇼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아도 그분은 온 우주 중생들을 다 구제하시고 간, 대속해주고 간 그 맛이 있어요. 왜? 내가 사는 우주에 보살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내 운명도 뻔한 거죠. 내 우주에 보살이 하나 등장했어요. 죄를 극복한 이가 등장했어요. 나한테도 긍적 영향이 옵니다. 그게 대속이에요. 이미 카르마를 갚아준 거예요. 그 양반이 나를 위해 카르마를 변화시켜준 거예요. 나에게 길이 열려요. 인류 중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살이 해주는 일은 정토에만 머물면 안 돼요. 그래서 보살은 현장에 투입돼서 그 세계에 와서 그 세계에 인간이면 인간의 모습을 하고 탐진치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카르마를 바꿔버려요. 인류의 카르마를 바꿔요. 보세요. 악위계가 있다. 악위계는 영 가망이 없는 세계다. 그런데 보살이 팀플을 하는 거죠. 이번 판은 악위 버전으로 한번 뛰자. 게임으로 치면요. 도전할 사람에서 보살 팀을 하나 모집해요. 길드를. 투입됩니다. 그럼 한 10명 길드가 투입돼서 악위로 태어나서 악위 중에서 도 닦아서 견성한 애들이 한 10명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나와주면 악위계 카르마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버리죠. 10명 견성자가 나온 악위계가 돼요, 이제. 그럼 다른 악위들도 이제 분발하게 된다고요. 아, 다 같이 안 했을 때 좋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친구 중에 다 같이 사시 합격 못하면 좋은데요. 10명 정도 합격하면 되게 애매해집니다. 나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압박이 생기겠죠. 나도 견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다른 악위도 한다는데. 이러면서 이게 대속이에요. 카르마가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보살이 하는 일은 소를 구제하려면 소가죽을 뒤집어 써라 이 말이 뭐냐면 그 중생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변화를 일으켜버립니다. 그게 대속이에요. 그게 카르마, 집단 카르마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지금 집단 카르마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살은 이미 온 우주에 놔둔다는 거는요. 아시겠죠?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지금 이해를 하시는 눈빛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집에 가시면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도 잊어버리셔도 여러분 벌써 제가 버티고 있죠. 아는 놈이 한 놈이 있어요. 지금 지구에. 그렇죠? 대한민국에 한 놈이 있어서 계속 유튜브에 올려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지구의 카드. 유튜브는 좋지 않나요? 여러분의 그 우주에 제가 계속 방문하잖아요. 매일. 수시로 방문해서 계속 생생하게 돌을 펴니다. 물질명이요. 이런 걸 많이 구현해 준 거예요. 지금 보살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누군가한테는 물질명이 인류의 타락으로 보일 수 있지만 보살들한테는요. 물질명이 축복이에요. 왜? 타 육바라밀로 쓰면 그만이니까 축복이죠. 얼마나 일이 쉬워졌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동영상 남아있으면 이렇게까지 교회가 타락했을까요? 예수님 동영상 남아있으면? 벌써 이 다르죠. 이게 벌써 카르마가 엄청나게 바뀔 기회라는 겁니다. 인류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예요. 자, 일체 세간은 오직 생각이니 일체 유심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체 세간은요 생각, 감정, 오감을 지금 다 이게 뭡니까? 사실 염체예요. 염체. 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보세요. 한 생각을 하는 것도 염이에요. 염체. 거기에 감정이 입혀지는 것도 염체입니다. 거기에 오감이 입혀져요. 그것도 염체. 여러분 지금 고향 생각하면 그것도 염체예요.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이 다 염체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일체 세간은 오직 생각의 힘뿐이니 다 염체니 이거예요. 보고 듣고 하는 걸요. 다 이게 생각의 작용입니다. 사실은. 생각이 조금씩 그렇게 밀도가 달라지면서 이 감정도, 감정도 입혀지고 오감도 입혀지고 하는 거지 다 한 생각의 작용이다. 참나에서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시간, 공간, 이원성이 펼쳐진다. 일체는 염체의 작용이다. 이 소리입니다. 지혜를 써서 들어가면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 일체 세간은 불생불멸하는 진리의 나툼이다. 이 소리가요. 지혜를 써서 들어가면
불생불멸의 내 안에 있는 육바라밀의 진리, 구공에 갖춰져 있는 육바라밀의 진리로만 경영하면 된다. 겁낼 거 하나도 없다. 일체가 내 마음 작용이니까 나는 그 육근의 작용이죠. 육근의 작용이니까 들어가면 한 생각의 작용인데 그게 펼쳐져서 육근으로 굴러가니까 다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니까 생각 이전에 더 고차원 진리, 내 마음 안에 있는 그걸 가지고 문제 해결하면 다 해결될 수 있다. 이 소리. 밖에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우주도 여러분 생각의 작용이고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 내면에서 찾아낸 그 성령의 지혜죠. 참나의 지혜를 가지고 들어가면 마음에 두려울 게 없다. 다 여러분 마음 안의 일이다. 이거고요. 마음법을 사유하여도 또한 그러하니 삼세를 어디로 갔죠, 제가? 왜 안 말리셨어요? 그냥 하죠. 41번 일단 한 거니까. 연결돼요. 39번 읽다가 제가 41번으로 연결돼 있어요. 두 개가 또. 그렇죠? 마음법을 사유하여도 또한 그러하니 삼세를 모두 구하여도 얻을 수 없다. 삼세가 과거, 현재, 미래도 다 생각의 작용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는 다 텅 빈 참나작용이다. 이 소리를 해요. 41번 지금 해드렸어요. 39번으로 와볼게요. 일체 세간은 오직 생각이니. 똑같죠? 일체 유심조다. 이 소리입니다. 1번 볼게요. 각주. 일체 세간은 참나에서 일어나는 나와 남을 분별하는 미세한 생각, 즉 에고의식에 의해 펼쳐진다. 자, 보세요. 참나에서 처음 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요. 요 생각이 중요한데 생각이 감정으로 또 오감으로 확장됩니다. 생각에서 처음 생각이 뭐냐면 나하고 남은 다르다는 미세한 생각이 일어나요. 그걸 에고의식이라고 합니다. 나는 나야, 남은 남이야 라는 의식이 생깁니다. 참나 상태에서는 나와 남이 구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 생각이 탁 일어나면서 나와 남이 탁 갈라져요. 그게 미세한 에고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우주는 나와 남, 즉 나와 타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원성이 생기면서 시간, 공간, 이원성이 생기면서 우주가 확장됩니다. 생각, 감정, 오감으로 이제 채색돼요. 온 우주가. 참나에서 에고한 생각이 일어날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성과 나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고요. 상하, 동서남북의 공간을 경험하게 되고 나와 남의 이원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간 안에서 나와 남이 다양하게 드러나고 시간 안에서 나와 남이 변화하는 중에 온 우주가 펼쳐진다. 이렇게 해서 무한하게 우주가 뻗어나가요. 그래서 우주에 보세요. 명상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명상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 난 명상에 그렇게 참나 상태에만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하는 분들은 유사 상태가 있어요. 주무실 때. 깊은 잠에 주무실 때. 우주 없었죠. 시간도 없었죠. 공간도 없었죠. 그냥 존재만 하셨어요. 그때가 가장 참나에 가까울 때입니다. 주무실 때. 깊은 꿈도 안 꾸는 잠을 자실 때. 그때 나와 남이 없다가 잠에서 탁 깰 때 어때요? 아니면 꿈이 펼쳐질 때 나와 남이 탁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꿈도 이미 에고의 세계죠. 나와 남이 찢어져 버리니까. 진짜 눈을 뜨고 잠에서 깨도 똑같아요. 나와 남이 찢어져 있어요. 꿈과 현실은요, 유사성이 많습니다. 둘 다 에고의식이 작동하는 세계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무한하게 시간 공간이 펼쳐져요. 여러분 주무실 때는 시간도 공간도 나와 남도 없다가 탁 잠에서 깨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과거와 미래가 생겨요. 갑자기. 이거 재밌는 현상입니다. 이거를 명상에 계속 들고 나면서 저도 계속 실험해 본 거예요. 딱 참나 상태 들어가면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집니다. 그러다가 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 딱 생겨요. 과거, 현재, 미래가 세트로 딱 찾아와요. 좀 전이 있고 이후가 생겨요. 현재가 생기고. 그리고 위아래 좌우가 생겨요. 그리고 나와 남이 생겨요. 그렇다가 다시 몰라 해버리면요. 싹 사라져요. 공적영지만 있어요. 나라는 존재감만 있다가 한 생각이 일어나면 나라는 존재감이야 나라는 생각이 생기면 다시 우주가 펼쳐집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해야 일체 유심조를 실감하게 됩니다. 일체가 생각작용이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 각종 차별이 있다. 자, 이거 예전에 한 2000년 전에 이걸 경험해보고 연구하신 분들이 지금 자료로 써놓은 거예요. 고맙지 않습니까? 지금 서로 그대로 마음이 연결되잖아요. 한 2000년을 격해서
다 이해되시죠? 생각의 경계가 험하고 깊은 것을 알아서 신통을 나타내어 중생을 구제하여 해탈시킨다. 이 생각의 경계가 험하다는 건요, 육도가 펼쳐져서 이제 중생들이 얼마나 탐진치에 빠져서 헤맵니까? 근데 신통을 나타낸다는 것은 거기에서 참나 자리에서 올라오는 육바라밀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아까 뭐라고 했죠? 생각, 지혜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죠. 생각으로 만들어낸 온 우주가 아무리 험해지고 해도 자기 내면의 육바라밀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다 풀 수 있다.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여 해탈시킬 수 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온 우주를 내 참나의 작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능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정에 정통하지 않으면 지금 이런 말들은요, 아닿지도 않고 그 2000년 전에 밥 먹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을까? 팔자가 편했나 봐? 뭐 이런 망상에 빠져가지고 종교를 만들었구나. 많은 선조들이 이렇게 오판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냐 못하냐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걸 이해해버리면 인류가 답이 나오고요. 인류가 진화해버릴 수 있고, 이걸 이해 못하면 인류는 영원히 금수로 살아야 된다. 개, 돼지로 살아야 돼. 지금 금수랑 큰 차이가 없어요. 지구를 엄청나게 오염시키고 지구 자원 소모시키는데 별로 지구에 보탬은 안 되는 기생충 같은 존재가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깨어나버리면요, 지구가 아니라 온 우주를 돕는 존재로 변합니다. 이게 보살이에요. 사도구. 유교에서 중용에서도 군자를 논할 때 그렇게 논해요. 천지에 참여해서 천지 조화를 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환경 문제도 이렇게 극복해야 됩니다. 양심 안에서 답을 안 찾으시면요, 환경 문제 해결 안 돼요. 야, 이거 버리지 맙시다, 뭐 합시다. 양심에서 우러나게 하지 못하면요, 그런 일은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또 그 얘기 하다가 자기들끼리 또 이권 싸움에 빠져요. 왜? 각자 자기 또 시야가 좁아지니까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양심상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거 옳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양심이 후퇴되고 욕심만 나오면 어떻게 되죠?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이 새끼야.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세요? 여기서 순간입니다. 야, 버리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분위기. 근데 버려요. 이 새끼가 날 뭘로 보고. 이제 초점이 양심에서 어디로 갔죠? 왜 나를 무시하냐로 가고. 쓰레기를 버리는 게 사탄으로 보여요, 이제. 자, 이렇게 금방 변합니다. 채식주의, 아니, 드시는 거 좋아요. 근데 채식주의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고깃집에 쳐들어가서 막 폭력을 행사합니다. 육식은 폭력입니다. 근데 누가 폭력을 행사하고 있죠, 지금? 본인들이요. 이게 거기서 거길 금방 가버린다니까요. 이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어도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꾸준히 듣지 않으면 금방 탐진치에 빠져 있어요. 자기 탐욕에서 분노가 나와요. 난 다 같이 인류가 고기 안 먹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는 좋아요. 왜? 찜찜하잖아, 다른 생명체 먹는 게. 근데 좀 이따 어떻게 돼요? 먹지 말라고 이 새끼야. 해가지고 가서 이제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류가 정신 못 차리면 금방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양심 아니고는요, 환경 문제니 무슨 문제도 못 풀어요, 여러분. 양심에서 답을 찾지 않으심. 출발은 양심이었는데 왜 결과가 그렇게 됐을까? 왜 탐진치에 빠졌을까? 이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탐욕을 냈고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분노하게 됐고 그래서 어리석어졌어요. 그러니까 탐진치로 가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기 왜 채식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할까? 고기를 안 드셔서 그렇지 않을까? 풀이 날카롭잖아. 뭐 이런 말까지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탐진치에 빠지고 있다는 걸 자각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소양부터 갖추지 않으면 좋은 얘기 하다가 가정도 쌈나고 그런다니까요. 저도 어렸을 때, 철없을 때, 딱 괜히 책 하나 읽고 막 흥분할 때 있잖아요. 그 케이크는 그 개떡이다. 생일 때 왜 서양 떡을 가지고 하느냐. 좋은 우리 전통대로 떡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럴싸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주장했다가 괜히 집안 생일날 분위기만 망치고 나중에 생각하면 후회되죠. 그게 뭐라고 케이크 가지고 그랬을까.
왜 떡을 안 하고 케이크를 했느냐 막 해가지고 이건 서양 떡이다 막 해가지고 이게 지금 생각하면 다 이게 나중에 생각하면 참 어이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안 하는 게이 순간에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후회할 짓을 안 하는데 양심의 소리를 살짝 어기면요 그때는 정당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겁나 부끄럽습니다. 뭔짓 했나 싶고 그러니까 그런 짓들만 덜해도 인류는 엄청나게 진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미 보살이다 말씀드리고 5분만 쉬었다가 원불교로 바로 한번 원불교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